이번 네 번째 순서는 또 어떤 분일지 박민 씨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 랩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아, 예, 예. 아, 제가 작곡과 편곡을 했지만 이 작사는 맡겼어요. 예. 아, 노래 제목은 섹시 보이. 자, 섹시 보이 우리 하하씨입니다. 난 이제 진짜 클럽에 가기 위해서 좋아. 좀 다이어트를 좀 하자는 느낌으로 내가 좀 써봤거든. 그 노래 중에 요즘에 막 CF 나오고 뭐 Monday, Tuesday, Wednesda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Holiday 이걸 좀 약간 뭐 벤치마킹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부금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딱 형 깔끔하게 훅을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 그다음에 처음 시작에 이제 복수를 쫙 가는 거지. No pizza, no hamburger, no ramen, no coke. 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여덟 마리 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내가 예전에 좀 그 앨범에 썼던 게 있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아, 또 송 부분. 아, 아. 자. 어때요 형? 이거 할 때 이것도 빡빡빡빡 끌어주면서 형 생각이 다 났다니까. 야, 게스트 한 명 없어? 여기 노래 한 부르래? 여자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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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화요비 거미가... 친구 영지야. 영지라고 거미가... 하는데 영지야 정말 너무 잘하거든요. 영지 정말 잘해. 뭐라 그래 봐. 오케이. 안녕하세요. 얘가 원래 버블 시스터즈 출신이었어요. 작곡가예요. 작곡가죠. 아, 네. 일단 제가 만든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한번. 너 햄방 라면 겪기 너가 이제 너 딱 가야 돼. 네. 여기서 멜로디가 나와야 되죠.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나와야지. 쭉쭉 뽑아야 돼. 맛있게. 예스 몇시 몇시 몇시야 I'm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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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좋아! 됐다! 어디서 저러는지 온 거야? 이렇게 절제하면서 절도 있는 건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막 근질근질해요. 막 이런 군무 막 맞추면서 하는 걸 처음 해봐서. 섹시를 얻으면 내 여친 이름 내 여친 이름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으면 난 다시 살쪄 다 아 멋있어 어 진짜 멋있어 어 진짜 클럽 같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저 섹시 보이. 네. 예. 우리 저 꼴뵈기 싫었죠? 예. 못 던질 때요. 아, 우리 박명수 씨 어땠습니까? 아, 이 노래는 제가 그 좀 트랜스 분위기가 좀 나게. 제가 아주 그 굉장히 이거 네. 탐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운이 없으신 거죠. 예, 예. 그렇죠. 아, 좀 그 몽환적인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베이스라인 만들 때부터 이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만든 노래인데. 하 씨하고 잘 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맞습니다. 아, 영지왕까지 저 하모니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만족스럽네요. 예. 중간에 근데 그 갑자기 그 아까 리허설 때와는 네. 좀 다른 영지왕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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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영지왕도 머리를 누르 예예예.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제 스모키 화장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네. 있었죠. 예, 중간에 이렇게 섹시가이 할 때 벗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 자 어쨌든 저 하하 씨의 섹시 보이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하하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 나가세요. 그 래핑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야. 클럽에 가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하려니까 사람을 입고. 제일 지금까지 들은 곡 중에서 대중성이 높고 히트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그런 곡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파트가 개인적으로 진짜 외국 뭔가 그 DJ 음악에서 나올 법한 리듬은 비교적 가장 안정된 곡인 것 같아요. 네. 달리 뭐 편곡을 다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접 명수 형 편곡으로 100% 뭔가 좀 풋풋한 그 초보 작곡가의 첫 번째 그 편곡이 느껴지는